아, 저를 좀 닮은 것 같거든요. 아, 이쁘겠다. 네,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? 진짜 진짜? 네. 좀 보여줘봐요, 진짜. 네, 저 닮았는지. 딱 보면 알지. 네, 80일 정도 됐거든요. 아, 네. 이게 이제 어머머 모르겠는데? 모르겠는데? 네. 어머머. 아직은 네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저 어렸을 때 사진하고 똑같이 좀 봐봤거든요. 아, 진짜? 근데, 네,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. 아, 얼마나 좋아, 이뻐갖고. 어이구, 그렇지.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어이구. 웃어주세요. 외로웠는데. 좋다지. 어?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다면서도 그래도 정리는 잘 됐네요. 어. 일부러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집이라도 좀 편해야지 자주 들어올 것 같다. 그래서 뭐 침대 같은 것도 좀 편해야지 딴 데서 못 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. 아니 그 뭐 집에 잘 안 들어간 남자들은 침대가 불편할 거 안 들어가나? 아니, 숙소 생활하면 안 된다고. 아. 집이 더 편해야지 숙소 생활이라도 안 하지 않겠냐 싶어서. 그 애 봐주는 건 놀아주는 건? 네, 저도 가끔씩 놀아주고 하죠. 가끔씩? 네. 애 보라 그러면 애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? 아니.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. 애 낳아서 애가 지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는. 그때까지는 적어도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. 많이 도와주셨어요? 뭐 기본적으로 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나는 설거지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하고. 아 저도 그 정도는 하죠. 그 이제 어, 다 해줘 그거?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빨래 같은 거는 제가 하고. 오. 표정에 나와 카메라는 안 속여. 오빠 눈이 힘들어 보여. 이제 끊어봐. 전주령 가야 되나? 너무 힘들어? 떠나고 싶어 집을? 내 전주령 없는 거. 아빠 나 부탁 있어. 뭐 카메라 키고 하지 마. 빨래 좀 널어줘. 어? 아 뭐지 뭐 빨리. 응. 이제 그만. 아 빨래 넣어줘. 나 이거 안 걸 거야. 빨래 넣을 때까지. 응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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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빈이 눈 떴어요. 너가 아빠야? 용이가 왔어. 용이가 아기 볼 거.